민주당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대해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를 빌미로 전쟁 위기를 선동하고 안보 위협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뒤집어 씌우는 민주당식 모략입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응을 위해 나토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느니, 한국군 파병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느니, 불길을 서울로 옮기려는 겸 예비 업무와 같은 허무맹랑하고 황당무계한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활짝 웃을 말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민주당은 심각한 안보 위기마저 당리 당략에 이용하면 안 됩니다.